국회의원 비상행동 7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당번이고요.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정무위 소속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대, 꽉찬대 원내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김남근 의원님,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용만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유동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는 선수별로 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십시오. 네. 김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우영 의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금방 있었는데요. 네. 노종면 의원님, 네, 오시고 계십니다. 이정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훈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조인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강준현 정무위 간사님 오셨습니다. 정무위 간사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아, 정무위도 하신 거예요? 아, 예. 전 정무위 간사 강준현입니다.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우리 정무위의 천준호 의원님을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소개 시간이 끝났으면은 오늘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해서 저희 정무위 위원님들과 또 과방 위원님들이 모이셨습니다. 먼저 구호로 원내대표님 소개하셨죠? 예예. 구호를 먼저 시작하고 구호 먼저 하고 원내대표님 말씀 듣고 아 그래요? 그럼 구호를 외치고 구호를 먼저 하고 의원별로 3분에서 5분 사이 릴레이 자유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 글을 앞에 펴주시고요. 제가 한 면 세 번 후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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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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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쪽을 펴겠습니다. 공천 개입 통화 대통령이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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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천 개입 통화 대통령이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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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릴레이 자유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무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방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셔가지고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안 하신다 돼가지고 시간이 안 된다 돼가지고 맞습니까? 네. 정무위만 하면은 개인당 5분 10분씩입니다. 어렵습니다. 예. 제일 먼저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무위의 우리 김남근 위원님 자유 발언 쓰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무위원회 성북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들은 도이치모터스의 임직원들하고 증권사 직원 등이 총 91명의 157개의 계좌를 동원해가지고 그 가장 매매 101건을 통해서 2,000원짜리 주식을 8,000원까지 부풀려가지고 이제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김건희 그 최은순 두 모녀가 총 21억의 투자 수익들을 얻었고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런 투자 수익을 얻은 그런 이제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때 상당히 혐의를 두고 이제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명을 전부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추렸고 그 관련된 사건들을 추리고 추렸는데 그래서 추린 이제 인물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포함이 된 것이었고 그래서 추린 사건들에 대해서 이게 시세 조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쳤냐 그 거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권거래소에 이제 그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분석을 할 때 하는 방식이 그 거래에서 오고 간 것이 전체 시세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이제 호가 반영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호가 반영률이 보통 5%가 넘어가면 이제 금감원이 이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근데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이 거래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호가 반영률이 무려 16%, 20%, 어떤 건 60%가 넘는 것들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두 모녀의 거래가 그런 그 가장매매를 통해서 그런 부풀린 시세가 형성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제 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런 주가 조작을 잘 모르는 상태 속에서 계좌를 빌려주고 잘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제 뭐 21억이나 이제 이익을 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것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6개의 계좌를 제공했고 그 중에 3개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21억이라는 큰 수익을 얻었는데 이걸 모르고 했다. 그러는 것도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분석 자료들도 그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던 그 거래들에서 이런 허위의 시세가 형성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몇몇 거래에 있어서는 아주 뚜렷한데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그 이제 매도를 하라 이런 이제 주문이 나오니까 불과 7초 만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8만 주를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 가격이 한 2억 5천 정도를 매도하게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자신이 7초 만에 그 문자 응답을 받고 거기에 8만 주에 2억 5천만 원을 거래한다. 이런 것도 너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판단인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전부 잘 몰랐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무혐의 처리를 한 것입니다. 또 그 사건에 있어서 2차 주포 역할을 했던 그 피의자 진술 조서를 보게 되게 되면 그 주가 조작을 관리하던 그룹들이 있었고 그게 BP 이제 패밀리 뭐 블랙펄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투자 자문사를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의 주가들을 이제 관리를 해왔던 그룹들인데 거기에 5명의 핵심 인물이 있는데 그 5명의 핵심 인물 중에 김건희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 주가 관리, 주가 조작을 해왔던 그룹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김건희였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김건희가 잘 모르고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이다. 보통 법조인들 일반이라면 이런 주가 거래 사건에서 뭐 21억이나 이익을 받고 그 중에 거래된 것도 뭐 한 번에 8만 주씩에 뭐 몇 억씩을 거래하고 이런 정도 했다면 이제 거기에 관여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들인데 결국은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해서 너무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법감적 법률적 판단에 비춰보더라도 좀 너무 비상식적인 그런 사건 처리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할 때 하는 것들이 뭐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특검입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그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증거자료가 나왔고 많은 사실관계가 규명이 됐는데 마지막 그 판단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비상식적인 검찰의 사건 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보자라는 것들이 이제 이 특검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도저히 이제 뭐 우리 국민들도 거의 이런 사건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다. 이 특검법만큼은 이제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반드시 특검의 조사를 통해가지고 이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사건 처리의 판단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이 성공적인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김건희가 기소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근 의원님께서 법조인 출신이고 하셔서 내용을 익히 아시는 것 같아서 이따가 5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가나다 순으로에서 우리 김용만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아, 피켓 가지고 있어요? 우리 김현정 의원님 방송 그만 나갔다 오셨으니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예, 김현정 의원님 자유 발언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종편 방송에 저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대담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참 그 주제들도 종편에서 한 거라서 제목들도 또 타이틀도 아이템도 대단히 우리한테 되게 불리한 것만 골라서 하는데다가 주진우 의원의 그 주장을 듣다가 정말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11월 15일 날 우리 이재명 대표님 이제 선거 공판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그날 이제 우리 저 더민주 혁신에 의해서 전국에서 이제 다 그 검찰청 앞에 모여가지고 그 정말 우리 표적 수사하고 정치 기소한 윤석열 정치 검찰에 대해서 좀 규탄하고 그리고 안전히 그 법리적으로 무죄인 것을 떠나서 김건희와 윤석열과 대비해서 완전히 그 공정성을 상실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규탄하기 위해서 오는 그 집회에 대해서 그 혁신의 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회비를 걷어서 회원제를 운영하는 전국 조직 아닙니까? 근데 그 혁신의 인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대해서 그 오는 차량 그 버스 대절료라든지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비행기 터가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비용을 대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침수봉대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더민주혁신의 친명 외곽주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러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막 그런 공격을 지금 보수 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그 법원 앞에서의 집회는 그 구구 보수 단체들이 훨씬 더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말 압박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동안 계속 한동훈 대표부터 해가지고 무슨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서 생중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떼를 쓰다가 오늘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이제 불어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의힘이었고 또 행정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뭐 그 인사나 예산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잡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정치 탄압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정치 기소에 대해서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부 압박으로 갖다가 그 물타기하는 그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고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지금 그 지난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방화죠. 민심을 완전히 외면한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난 토론을 한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한동훈 대표가 어설픈 선거길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 담화 이후에 완전히 지금 꼬리를 내리고 지금 그 국정농단 공천 개입 등등에서 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윤석열 김건희와 같이 그냥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완전히 180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민심을 외면하고 이렇게 그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대통령과 같이 하는 그런 국민의힘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결국은
공범이다. 국정농단, 공천개입, 민생파탄, 경제파탄의 공범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무죄 나올 거 확신하시죠? 네. 오늘 주진호 의원이 징역 1년 나올 거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은 대장동의 비리를 고 김문기 씨가 많이 아는데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재질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론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이제 다 잊어먹었잖아요. 거의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한 겁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를 한 건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대단히 안 좋았던 그 시기에 개발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넘기고 성남시는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확정 이익을 받기로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성남시장으로부터 시장으로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 엮으려고 하는데 업무상 배임은 사기업에서도요 대표가 경영상의 판단을 잘못해서 회사가 파산이 되더라도 그 대표가 사익을 편취하지 않는 이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업보다도 훨씬 더 국가와 지자체의 장은 그런 정책 결정의 재량권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의 정책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엮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한 장이라도 받은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엮으려고 그렇게 428억 약정설 뭐 저수지에 묻어놨냐 이런 얘기 막 주장했잖아요. 검찰에서. 근데 결국 그것도 김만배에 의해서 탄핵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장에서조차도 그 428억 약정에 대해서는 넣지도 못한 그런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장동 사건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터잡아가지고 징역 1년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소위 여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좀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 백현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 것도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내주라라는 것을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느낌을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라는 것도 느낌과 기억을 가지고 기소한 것이라서 이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김만배 씨를 몰랐다라고 한 것은 무혐의 각하했잖아요. 기억과 느낌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잣대를 보면 기소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공선법 250조 1항에 보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포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출생기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어야지 일단은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알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구속요건 해당성조차도 없는 그런 표적출세에 기인한 정치 기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중교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교사건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 성남시장의 비서라고 하는 김진성 씨한테 위증을 교사했던 그 자체가 김진성 씨가 법원에 가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잖아요. 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중교사죄가 성립을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무죄 이미 확실하다. 동의되시죠? 네. 저 지금 많이 하지 않았나요? 아, 그래? 10분 한 것 같은데. 오늘 자꾸 주진우 의원을 얘기하네. 이제 법률 저쪽 자문위원인데, 아니, 우리, 이제 재판을
생중계를 불허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렇게 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법정의 특위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윤리 제소하고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그 국민의힘이 지금 이 국면 지금 갤럽 기준으로 17%까지 떨어져 있고 그 미국의 그 모던 포스트에 의하면 25개국 정상 중에 압도적 꼴찌 15%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국정농단과 각종 그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의 중심에 그 서 있는 이 형국을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정말 딴 거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각가지의 그 이제 그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억지 주장들을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반드시 그 15일 날 이제 특검법을 이제 그 통과시킬 저희 예정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 결국은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 일랑선 쌍둥이로 이제 저 그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동훈 대표한테 그나마 좀 그 명분을 좀 주어 주려고 특검법에 대해서 수정안도 저희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동훈 대표가 다 원하는 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저 제3자 특 저 추천도 받고 주가 조작과 명태균 관련 의혹만 13가지 중에 두 가지만 가지고 특검 그 특검법을 수정해서 이제 저희가 발의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뭐 말도 안 되는 뭐 입법 폭주다 뭐 정쟁 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벌써부터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제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은 제가 봐도 또 안 받을 것 같고 제2의 요구권이 와도 오더라도 또 그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거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행태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의힘에서 제2요구가 왔을 때 찬성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의 열렬한 그 지지자분들과 국민들이 정말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배가 뒤집어진다라는 것을 정말 민심으로 정말 보여줘야지 그런 결정들을 본인들의 정치적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지금 하고 있는 국민행동의 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지난 9일날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우리 국민들이 올 수 있도록 주변에도 잘 좀 알려서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는데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2년 반 동안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만 생각해도 지금 앉아서 생각해봤더니 잘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일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문제투성인 현 정부를 규탄한 자리니까 주제는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괜찮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우리 김영만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시겠습니다. 아, 실은 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저께 그 원내부대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당원분들께서 좋다 하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도 3분에서 5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선배님들이 좀 더 길게 하라고 하는데 여튼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국민 지지율이라는 전광판은 모르겠고 나는 내 아내 김건희를 계속 사랑할 거다. 뭐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쇄신과 진솔한 사과는커녕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온갖 자화자찬과 영부인을 위한 그 공개 프로포즈만 난무했던 대국민 담화였던 것 같습니다. 민심을 알 노력도 받들 생각도 없는 그야말로 국민 무시라는 국정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순간으로 참 참담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놀랄 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취임 전부터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사태 방관,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그리고 뉴라이트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등등 뭐 이것 말고도 너무나도 많죠.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국민들이 반대해온 일들을 막가파처럼 무식하게 추진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면면을 차례차례 망가뜨려 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치,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안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가 빠르게 퇴행을 했고요. 제 뒤에 계신 과방위 위원님들, 정무위 위원님들, 또 원내대표님, 부대표님들이 각각 본인의 분야에서 하나하나를 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 대통령의 역할을 지금 그 지도자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모르고 있는 그 비극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대통령 취임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내용들을 준비한 게 이 피켓입니다.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했던 국민들이 5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했던 국민들이 85%인데 이거는 보수층에서도 80%나 반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65%의 국민들이 반대했었고요. 김영석 뉴라이트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를 해달라는 국민들이 68%. 지금 여기가 저희도 여기에서 열심히 외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법을 해야만 한다라고 했던 국민들이 각각 66%랑 67%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국민 뜻을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국정 기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대국민 담화를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당연히 민심이 돌아올 리 만무합니다. 그렇게 뭐 담화 같지도 않은 담화를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끝끝내 감추고 국민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보다 아내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피켓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들 말은 죽어도 안 듣지만 이제 여사가 그랬답니다. 사과 좀 제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나와가지고 일정까지 앞당겨서 사과를 하는데 나중에 기자회견 담화 끝나고 기자 질문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무슨 내용으로 사과를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무슨 내용으로 사과를 했는지조차도 설명을 못하면서 그냥 고개만 까딱한 그 장면을 우리 다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도탄에 빠져있는 지금 민생보다 자기 핸드폰을 갖고 답장을 하면서 낮밤이 바뀐 우리 여사를 걱정하는 사랑꾼 대통령을 보면서 참 이런 사람한테 민심을 받들라고 반복해서 외쳐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고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했는데 그 대국민 담화 직후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 직후 용산의 분위기가 오늘 대국민 담화 분위기 좋았지? 라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이제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국민에 대한 상식이나 공감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정권이고
달나라 정권이다. 여기서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사실 두 분이 오붓하게 저기 달나라 가셔가지고 정권 정치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심만 못 읽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계 정세라는 게 있는데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인은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뒷날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어찌됐든 가장 힘이 센 나라의 차기 대통령이니까 이 사람이랑 친해진다고 한다는 게 골프 연습을 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잘 좋아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골프 연습을 하러 갑니다. 그래야죠. 경제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담화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 소매 판매가 10개 분기 계속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가 지금 이제 큰일이 났는데 본인은 막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 마치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처럼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는데요. 이제 초부자 감세를 한다고 지금 세수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가 돈이 없고 지자체로 돈도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도 돈이 없고 다 같이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든 상태에서 그 세수펑크를 메꾼다고 국민들이 한땀 한땀 모아가지고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서민 청약 통장이란 게 있죠. 서민 청약 통장을 가지고 만든 것이 주택도시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기금을 통해서 지금 펑크난 세수를 메꾸겠다고 합니다. 나라 살림을 0점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는 부족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정도가 되면은 0점이 아니고 국민을 괴롭히는 대통령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저는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런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 지지율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수준이 17%였는데 17%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엔 그 대국민 담화를 반영하면 아마 더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피켓을 보는데 사실 밑단에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밑단에 보시면 지금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60% 정도 됩니다. 지금 앞서서 소개드렸지만 국민들 60% 이상이 반대하던 일들 아주 기차게 본인은 그냥 끌고 가더니 이제는 그 국민 여론의 60%가 이제 안 되겠다.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겁니다. 국민들의 뜻을 거꾸로 가고 행동을 해온 대통령이 지금 60%라고 한다 해서 사실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안하무인이니까. 그러면서 담화에서도 본인의 임기는 27년이다. 27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전혀 잘못하는 게 없고 자화자찬까지 하면서 내 임기는 27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결국은 본인이 내려갈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끌어내려야죠. 네. 그래서 저희 국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에서 앞장서지만 그 과정에서 그냥 국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범국민적으로 이 국가가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끌어내려야 될 거고요. 그런 과정이 시작됐을 때 저희가 바로 직면을 한 게 최근에 있었었던 우리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지금 참 많이 다쳐 계신 상태죠. 저랑 같은 정무위에 계셔가지고 보면은 기부사하고 다니세요 아직도.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민도 탄압을 하는 1980년대 군부 정권 같은 모습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근데 사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갈 기조라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4.19도 그랬고요.
5.18도 그랬고요. 6월 민주항쟁 때도 그랬고요. 최근에 있었었던 촛불 혁명 때도 그랬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억압하고 탄압하려고 할 때마다 국민들이 이겨왔습니다. 그건 정권이 힘이 세가지고 국민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착오 중에도 가장 큰 착오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요. 내일 있을 아주 중요한 본회의도 그렇고 또 앞으로 있을 일들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만약 그런 이 탄압을 몸으로 버텨야 한다면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무위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건 선배님들이 좀 말을 시음을 하셨던 건데 우리가 앞장서서 경찰과 국민 사이에 서자. 그런 얘기도 선배님들 하셨어요. 우리 선배님들 좀 멋지지 않습니까? 과방위도 멋있겠지만 우리 정무위 선배님들도 멋지십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이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마침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하기에 딱 좋은 해입니다. 그런 해를 멋지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무위원님들이 9시까지 하게 돼 있는데 네 분 남으셨거든요. 과방위원님들 양보해드릴게요. 한 20여 분 남았는데 네 분 남으셔가지고 제가 한 1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세종시 국회의원인데요. 충청도 사람입니다. 이번에 대국민담화를 보고 네 개 단어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딱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박하다. 하나는 망신이다. 이렇게 딱 네 글자로 두 개 단어가 떠올랐는데 왜냐하면 우리 충청도 같은 경우는 내용보다도 보는 게 뭐냐면 이 태도를 많이 봐요. 말투나 손짓이나 시선처리나 이런 걸 많이 본단 말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 흔히 쓰는 뭐 수상한 데 쓰는 언어 있잖아요. 추임새. 정말? 그다음에 손짓 보면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수사관이 하는 그 행동과 어법이거든요. 지금의 대통령은 대통령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 수사관 언어를 쓰고 있어요. 대통령 화법을 써야 되는 건데 대통령 화법을 안 쓰고 수사관 화법을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박하기 그지없고 망신이다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망신인 거죠.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우리 세계의 대통령이 있습니까? 트럼프도 안 그래요. 트럼프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충청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정말 그 태도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마저도 저 대통령 언어를 쓰지 아니하는 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고 그런 대통령을 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슬프다 지금. 이런 사람을 그냥 계속 대한민국의 리더로 두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저의 말씀 이렇게 끝내고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안 주무십니다. 두 개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이 해법이냐? 김거리를 특검하라!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금거리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말이 엉켜서. 부부싸움이 해법이냐? 김거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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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엔 우리 박상혁 의원님 나와서 자유발언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회 정무위원회에 서서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혹시 생존 배낭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어떤 겁니까? 아, 살아남기 위해서.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생존 배낭이라는 게 뭐 생수라든지 상비약 또는 간편식 화장지 뭐 이런 우비 기타 등등을 넣어서 혹시라도 있을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생존 배낭을 꾸리라고 한 소식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 11월 초에 제가 우리 저희 지역구에서 지하철역에서 우리 많은 시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 한 분이 우리 당원 동지 한 분이 이렇게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자석으로 된 그 집집마다 뭐 이렇게 붙여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음식점 이렇게 광고하는 이런 하나의 전단지를 들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생존 배낭을 준비하라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해 두고 혹시라도 화생방전이 있으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여러 가지 위기에 몰리기 때문에 남북 간의 분쟁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탈출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대남 오물풍선이 얼마 전에는 용산에 대통령실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외빈 행사 중에 대남 오물풍선이 용산에 떨어졌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긴장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데 생존 배낭을 준비하라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각 광역 자치단체 그리고 이것이 지금 지자체를 통해서 가가호에 붙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저희 집 아파트 현관에도 붙어 있어서 제 아내가 그것을 저녁에 보고서는 정말 놀래서 아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지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이것을 물었더니 국무조정실장은 전혀 모른 채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증시가 오늘도 폭락을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늘도 또 발생했습니다.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 두 가지를 꼽는다면 김건희 씨와 같은 주가 조작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남북 간의 분쟁 상황, 위기 상황들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대체 생존 배낭을 국민들에게 준비하라고 있는 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살 수 있는지 저는 이것을 물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릴수록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들을 좀 보이고 있죠. 김용현 현 국방부 장관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충암고 라인을 한 대 모아서 혹시도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걱정들 국민들 시선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존 배낭을 준비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남북 간의 분쟁이 원인이 되고 있는 그 대북 전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면서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는 데는 오히려 더 그런 문제들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 시민들은 이번 토요일에도 함께 모여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전쟁 위협과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함께 행동하려고 하는데 함께 행동해 주실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자신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혹시 아신가요? 인사를 잘못하고 김건희 특검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TV 토론을 하면서 강승규 전 사회수석 현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 오셨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재명 대표님을 구속시키지 못한 게 자신들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검찰을 통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압은 끝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데 동의하시겠죠? 저는 이제 내일 모레 15일 이재명 대표님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우리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히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무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지지도의 하락의 원인이 이재명 대표님을 구속시키지 못했고 제대로 된 제압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상 그 탄압과 공안 탄압과 정치검찰의 준동은 끝이 아니라 더욱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 강고한 대우를 갖추고 싸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토요일 3차 국민행동의 날도 그 기폭제가 되어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자, 이 여밤에 많이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이재명! 예, 그만.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무위원 이강일 의원님 준비 안 됐어도 잘 하실 거지요. 네. 예, 그러니까. 자, 이강일 의원님 자유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청주를 지역구로 둔 이강일 의원입니다. 저희 청주 상당구는 사실은 충북의 정치 1번지기도 하고 그동안은 이제 보수의 심장이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저같이 어려운 지역에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심이 크게 요동을 쳤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현 정부, 현 대통령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을 표로 표현했기 때문에 현 여당과 현 대통령을 심판한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뭐 사실 경제, 뭐 안보, 정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번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시정연설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싹트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미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머릿속에 국회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민생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번
또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국민 사과하겠다고 사과를 보여줬습니다. 사과 껍질 몇 개 깎다 보니까 바로 안에 사과가 아닌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서울현충원과 그다음 대전현충원의 친일파들의 친일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저희 보좌진들이 밝혀내서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기록으로 남겼던 친일파들의 친일 기록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훈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시했냐?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삭제되었죠? 그래서 결국 추궁하고 추궁해서 답변 받은 것이 참 가관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자기 조상의 친일 기록을 삭제 요청했기 때문에 친일 기록을 삭제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소매 판매 역대 최장인 10분기 동안 연속 감소했습니다. 10분기면 이 정부가 들어선 분기 내내 10분기 내내 소매가 감소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장사가 되지 않는 거지요. 치솟는 물가에 지금 국민들 올겨울 김장부터 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자 100조 원 이를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 감세를 통해서 이렇게 세수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세수가 늘었던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입니까? 기억하시나요? 근로소득세가 더 늘어서 1조 7천억인가 더 걷었던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은 급여 수준의 상승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가만히 안 서서도 경제적으로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제 사정을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조개혁 논의하는 그런 것들 다 실종되고 있고요. 국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다 무시하고 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무위 소속입니다. 또 정무위는 위원장이 국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요번 국정감사 동안에 증인 신청을 여러 명 했는데 단 한 명도 증인석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정말 여기 뒤에 계시는 과방위 의원님들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맨날 거기 뉴스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회의를 안 열어줍니다. 이거 위원장이. 그리고 저 참 진짜 민생 챙기기 위해서 여러 명 증인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증인을 채택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다음번에 상임위 좀 꼭 옮겨주십시오. 저도. 네. 그럴까요? 위원장을 그러면 다음번에 정무위를 포함해서 전석 다 우리 정무위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권 뺏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정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대표님 모시고 밤에 이렇게 농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최상병 사건 그 무마 의혹도 있고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처가 특혜 의혹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또 국감 기간에 사실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 한 사람도 있는데 주가 조작범은 사실은 이익을 본 사람이 주가 조작범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럼 누가 이익을 봤어요? 제가 이번에 주가 조작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주가 조작범이다. 그가 주범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제 금액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김건희 씨가 14억, 그의 어머니가 9억 해서 23억 수익을 받지 않느냐. 수익을 본 사람이 범인인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용화대가 이렇게 발표를 하더군요. 그 액수는 불분명하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아니 근데 서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익을 본 것은 맞는데 그 금액이 틀리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럼 이익을 본 거를 자기들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무죄라는 거죠? 자, 차명 계좌를 사용했을 때 이 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기억하고는 올해 개정이 됐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상당히 중범죄입니다. 근데 차명 계좌는 차명 계좌를 사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차명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같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중범죄로 처벌받게 돼 있죠. 자, 주가 조작에 활용된 계좌가 누구의 계좌였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가 자기 계좌가 사용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고요. 검찰의 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참 언어도 다니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정상적인 국정운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전면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적쇄신하고 국정기조를 180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하루빨리 결단하십시오. 더 나아가다는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국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특검 수용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정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지난 4월에 압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국민들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라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이제 그 힘이 썰물처럼 죄송합니다. 밀물처럼 더 강하게 이 시대를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상 저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은 노래는 제가 다음 기회에.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노래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 이제 두 분 남으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 근데 9시 넘었어요. 지금 9시 넘었어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구호 한번 하고 우리 다음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말이 꼬여서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 구호는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자 부부싸움이 해법이냐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국정농단 국민이 심판한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 두 번째 이정문 우리 수석부회장님 하실래요? 응 하세요. 예예. 예. 현재 우리 정책위 수석부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정무위원이신 이정문 위원의 자유발언 있겠습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천안병 지역국회의원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또 앞에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도 제가 요즘 저희 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서 당의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또 조율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이라든지 또 정무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뭐 위주로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제 지역구가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남 천안인데요. 요즘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 뒤에 이렇게 단풍나무길이라고 해서 단풍 뜯어서 매우 아름답고 해서 저도 1년이면 몇 번씩 이렇게 그 길을 산책하곤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독립기념관을 가고 싶지가 좀 않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거기에 관장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시면서 진짜 거기에 대한 애정이 식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됐는데 아시죠? 예,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관장으로 왔는데 아시겠지만 김영석이라는 그 분은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이 국가의 역사에 관련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뭐 국사편찬위원회도 있고 또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있는데 사실 이곳 세도는 이미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분들이 이미 그 이사장이나 대표로 다 가 있는데 이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우리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이런 독립운동을 선양하고 이런 정신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사실 와야 되는데요. 심지어 이 독립기념관에 이런 뉴라이트 사관, 식민지 사관을 가진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보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정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명 직후부터 이 뒤에 계신 우리 정무위원님들, 특히 김용만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위원들과 함께 그 임명 저지서부터 국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그 김영석 씨가 독립위원장의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의 어쨌든 퇴진 때까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또 아시겠지만 우리 독립기념관과 관련해서 국가보훈부에서 국내 민족 독립 기념관이라는 또 이상한 또 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2의 독립기념관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업인데 말만 들으면 어쨌든 그런 선양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일단 지역을 우리 수도권 그중에서도 우리 서울에 설치한다는 것이고 또 그 위치가 여러분들 광화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오른쪽에 그 송현관장이라고 널찍한 그 자리가 있죠. 예, 그곳을 지금 그 전에는 이승만 기념관을 지금 만들려고 또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보훈부나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을 염두에 두고 제2독립운동 독립민족 독립기념관을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설치하는 내용 자체가 이런 뭐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이승만 대통령을 위한 그런 이승만을 위한 그런 기념관이 될 가능성이 그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무위원회는 제가 또 마침 정무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장이고 내일하고 모레 그 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심의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그 사업 자체의 부당성과 이런 부분을 낱낱이 이렇게 밝혀서 그 공간이 진짜 뉴라이트적인 또 앞으로 그 전시의 그런 공간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특검법이라는 것은 사실 예외적인 것이죠. 보통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로 공정하게 수사가 잘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벌써 몇 년 동안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도 벌써 2년만이 넘는 기간 동안 검찰이 제대로 또 공정하게 수사를 한 바가 전혀 없었고요. 또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인가부터 벌써 정치자금법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검찰에서는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처음 사건을 배정해서 묵혀두고 있다가 최근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꼬리 자르기 내지는 그런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또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정하게 제 검찰권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통해서 우리 수사를 하자 이런 그 제안을 하는 거고요. 물론 저희가 처음에는 13개 정도의 그 의혹을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 모레 저희가 수정안을 아마 제출할 건데요. 거기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태균 씨와 관련된 명확한 사건을 저희가 수사 범위도 줄이고 또 그동안 여당 측에서 강하게 뭐 요구했던 그 특검 추천권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저희가 2명을 선택해서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공정성도 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준비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또 예전부터 말씀해왔지만 어쨌든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만약 내일 모레 또
당연히 뭐 이제 내일 모레는 통과가 되겠지만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28일 날에는 반드시 그 제2호를 통해서 우리 제2결을 통해서 특검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내심으로는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요.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반드시 통과돼서 정의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검법 반드시 통과해서 우리 역사 정의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무위원 한 분 남았는데요. 좀 아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은 삼창을 했고요. 내일 또 특검법을 상정해서 또 의견을 봐야 되고 또 예산이나 법안이나 앞으로 연말 연시에 제일 분주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 힘내라고 우리 세 번 외치는 거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밥도 못 사드리고 해서 이럴 때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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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무위원 중에 우리 정무위원의 스타 우리 저 천준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발언 있겠습니다. 이동수 선배님은 하실래요? 아까 안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안 하신다고 했는데 식사 못 하셨어요? 예, 유동수입니다. 예,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오늘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재명 대표님의 가장 측근입니다. 개항갑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늦은 밤에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면서 처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일들을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국회의원은 목적이 아니고 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슬픈 것은 대통령 직위 목적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 꿈을 실현하고자 대통령 직위 수단인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둬야지 대한민국답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그분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발견을 못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하고. 그 꿈이 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도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보인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대국민 사과문에서 2027년 5월 17일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걸 채우는 게 목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4.19 혁명을 얘기해요. 4월 혁명을 얘기할 때마다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 미완의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87년 6월 항쟁도 저희들 뜻대로 안 돼서 정권 장처를 못하고 미완의 혁명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2016년 우리가 1500만 국민들이 모두 모여서 외쳤던 촛불혁명도 저는 미완의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통해서 모두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 헌법 제11조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검찰개혁에 실패하면서 우리는 지금 미완의 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만 국민이 들어섰는데요. 다 일어서서 외쳤던 그 세계사적으로 혁명적 사건을 미완의 혁명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제가 3선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0.73% 표차가 이렇게 나라를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 질서가 파괴된다면은 자연법적으로 국민의 저항권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부디 지금 이재명 대표님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0시까지라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무위원 전준우 의원님 자유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 정무위원회 소속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이든 돈봉투, 그 돈봉투에는 코바나 콘텐츠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 그 돈을 명태균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본 사람들의 증언이 검찰에 진술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혜경 씨가 했고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강혜경 씨가 했고 네 죄송합니다. 네.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이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봉투의 사진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여론조사 경선과 대선 본선 여론조사를 했던 총 비용이 3억 7,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가였는지 아니면 감사의 표시였는지 뭐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부족한 돈은 나중에 김영선에 대한 공천으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압수수색이죠.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형태의 강제수사,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다가 결국에는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압수수색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특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기 위해서 특검과 관련된 수정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특검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추천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 범위도 축소시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도저히 받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걸 받을 것 같습니까? 예, 절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한동훈 대표 완전히 쫄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한때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한 것은 국민 9대1이 원하는 이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한다면서 들고 나온 게 뭡니까? 네, 특별감찰관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특별감찰관은 지나간 일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문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특별감찰관입니다. 이 문제로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여러 문제들, 국민들이 걱정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감찰관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국면을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그때 이석수라고 하는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일은 우병우 민정수석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사람 고발하는 것을 끝으로 자기 임기를 마치고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내일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니 마치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와 관련해서 내부 갈등이 있니 없는, 저는 대국민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되나 안 되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혹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내부에서 합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여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 뭐 대표님도 계시고 은행 대표님도 계시지만,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만 안 받는 명분 중에 하나로 피토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특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을 비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조항을 특검법에 넣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특검법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당당하게 그 비토권도 내려놓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거 내려놔도 국민의힘 절대로 못 받습니다. 한동훈 절대로 못 받을 겁니다. 왜? 이미 대통령한테 완전히 지금은 짓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표결에도 저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일 이 특검 법안이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28일까지 우리에겐 14일간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 사실은 제2투표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살살 구슬리고 달래고 설득할 생각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6일 집회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줘야 되고, 윤석열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야 이거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제2투표에서 김건희 특별법 처리 안 했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국민의힘이 갖도록 만들어야만 28일 날 처리 제2투표 과정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14일간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당해서 투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요 얘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 얘기만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처신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11월 9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릉에서 교통을 통제하고 골프를 쳤습니다. 정말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면, 그리고 처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적어도 골프를 치는 대신에 어떻게 민생을 살릴지,
그리고 민심을 얻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틀 뒤에 골프를 쳤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제2의 개사과구나, 제2의 개골프 사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니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8년 만에 다시 골프채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순간 그런가? 라고 생각을 잠깐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반성합니다. 예. 그런데 금방 거짓말이 드러났죠. 11월 2일 날 골프장에 갔던 게 드러났고 10월 12일에도 골프장에 다시 드러났습니다. 예. 8년이 아니라 8일 만에 다시 골프채를 잡은 것이죠. 이렇게 금방 거짓말이 드러날 텐데 국민을 얼마나 쉽게 알고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죠. 예, 끝장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직접 본인이 벌벌벌 떨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고요.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대통령, 밥 먹듯이 아니죠. 거짓말을 술 먹듯 하는 이 대통령, 반드시 올 겨울이 지나기 전에 함께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네,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어제와 오늘 보수 언론과 국힘이 국면 전환을 목적으로 15일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네거티브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법원 예산 240억을 증액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40억 증액의 내용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걸 증액해줬는지? 정말 저는 이 기사는, 이런 보도 태도는 민주당을 모욕하는 것인가 동시에 법원과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40억 증액한 거의 90%는 국성 변호사에 대한 지원 비용입니다. 예. 변호인 없이 재판받는 사람들이 더 원활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국성 변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그 증액한 240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217억 정도를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고령자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인 상태에서 파산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20억을 확보했고 또 5억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5억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얼마나 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두렵고 무서웠으면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일삼는지. 여러분 이 언론사 어딘지 아시죠? 어딥니까 여러분?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앙일보도 같이 보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기자가 이 사실을 240억 증액 내용을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정말 기레기입니다. 정말 나쁜 기사를 쓴 거고 악의적인 왜곡 기사를 쓴 것이고요. 만약에 모르고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하면 저는 정말 취재 제대로 하고 기사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뚫고 우리가 반드시 올겨울 함께 똘똘 뭉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정무위원회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회적 말씀입니다. 우리 김현위원님께, 간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정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30분 정도 남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말씀 한마디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 뒤에 정동영 의원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그 가방이 예산 소위를 한 12시간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바로 정동영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일은 대폭 삭감하는데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학생 정동영입니다. 복학생이라는 별명은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붙여준 별명이에요. 저는 저 국회 상임위 가운데 과방위가 전투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정무위원님들 연설을 들어보니까 정무위가 한수입니다. 정무위를 위해서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준현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아 말씀들 참 잘하시네요. 이강일 의원, 이정문 의원, 또 김용만 의원. 나는 저 김구 선생이 현생한 줄 알았어요. 증조 증손자를 통해서 우리 유동수 의원님, 천준호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아까 김남근 의원님이 이제 포문을 처음 열으셨는데 근데 불쌍하긴 해요. 증인을 한 사람도 채택을 못했다니 그 상임위에서 그죠? 아, 과방위 160명. 다음번에 우리 저 찬대 대표님 꼭 정무위원장을 꼭 우리가 가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방위는 뭐보다도 해방 후에 최고의 상임위원장 우리 최민희 위원장을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네, 최민희보다 더 독한 간사 김현희가 또 있어. 예. 우리 한민수 의원, 조인철 의원, 이정환 의원, 또 여기 노종면 의원, 정말 막강한 전사 이훈기 의원, 김우영 의원. 예, 김우영 의원 한마디에 그냥 떨어요, 떨어. 그다음에 지난 넉 달 동안 우리 과방위가 가열차게 투쟁을 한 결과 지난 10월 18일 10월 17일 공영방송 장학기도에 마침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또 크게 보면 윤 정권 들어서서 2년 6개월 만에 윤석열 정권의 법치 파괴에 확실하게 제동이 걸린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 2인 구성을 위법이다 이렇게 철폐를 내렸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과방위에 이렇게 똘똘 뭉쳐서 싸운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가 사실 국민들 별로 이름도 잘 몰랐는데 유명해졌어요. 그 얼마 전에 시사인 잡지에서 국가기관 10군데를 대상으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꼴찌 1등이 역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고 그다음에 검찰이 3등입니다. 그런데 검찰보다 꼴찌에서 용산 다음으로 더 불신을 받는 기관이 방통위예요. 그래서 용산, 방통위, 검찰 뭐 이런 순위였어요. 어쨌든 이 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에 근거한 판결을 했는데 그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내일 모레 선거법 심판도 당연히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죠? 네. 사실 우리의 희망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과방위 정무위 이분들이 대부분 계신데 하나가 된 민주당 그리고 발언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그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열망과 정체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총재 시절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당 후보로서 불과 79명이었어요. 79명. 새정치국민회의. 79명이 단일대로 똘똘 뭉쳐서 그래도 정치 참
고수적 거물인 YS 정권을 상대로 꼼짝 못하게 79명이 그 정권을 올가매고 해방 후에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무척 지금 행복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막강한 우리 이재명이라는 지도자와 또 막강한 찬대 대표를 이렇게 보시고 170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민희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국힘에는 갑질, 국민에게는 슈퍼홀 최민희입니다. 저는 저희 과방위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일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인가를 잠깐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이 깃들면 겉에 배어나고 겉에 배어나면 밖으로 드러나고 밖에 드러나면 인내 밝아지게 되고 인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게 되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 23장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우영 의원 모시겠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우영입니다. 네, 제가 과방위에서 사실은 김현 간사 옆에 서가지고 뭔가 보조 역할을 한다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2010년 2월까지 여기 국회 보좌관으로 있다가 14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국회 단상에 가니까 옛날 MB 악법 저지 투쟁, 뭐 미디어 날치기 저지 투쟁. 여기 국회에 돌아와서 제가 14년 동안 뭐 구청장, 뭐 관료 이런 걸 하면서 되게 통합적이고 화해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이틀 만에 옛날 그 투쟁 정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끔 과잉 그 좀 발언을 해서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이 전 대한민국의 운영 구조와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재난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재난, 두 번째는 사회 재난. 전 윤석열, 김건희는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은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불이야 해야 됩니다. 불이야. 윤석열, 김건희 그 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역대 독재 정권을 포함한 모든 정권에서도 가장 포악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몰렴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저자라 했습니다. 저자. 그랬더니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이갔습니다.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후회하진 않고 다시 그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대중의 속마음으로 분노를 표현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민의의 전당이지만 모든 민의를 국회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의는 민의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은 주권자로서 본인들의 주권을 찾기 위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벽에 다다고 욕이라도 하고 주말 되면 가족 다니든 친구 다니든 놀러라도 집회 근처에 오셔가지고 노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압력을 넣어주셔야 여기에서 국회에서 낮에는 반윤하다가 저녁에는 친윤하는 이 보수 국힘 의원들을 뒤흔들어 놔야 됩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국민적 압력입니다. 그들이 다음 선거에 재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민들의 요청을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들이 행동하시고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제사입니다.
아버지는 면서기를 하셨고 보수 인사였습니다. 보수는 뭐냐? 반일 민족주의입니다. 친일하는 보수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정권이 뉴라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친일 정권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보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적인 보수 인사들은 보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윤석열 2단 친일 정권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예, 다음으로 노정면 의원님 나오십시오. 미리 좀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은 이정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정면입니다. 2단 친일 정권 하나 더 있습니다. 무속 정권. 제가 이진숙 청문회 때는 그 법화 기록 보다가 눈이 빠졌는데 지금은 명태군 목소리 듣느라 아주 귀가 터질 지경입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국민께 보고 올리기 위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 대한민국의 보수는 없었다. 협잡군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이 나라 정치에 반을 호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급기야 지금은 정권을 쥐고 대통령실까지 장악하고 나라를 경영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다. 제가 지난 운영위 국감 마지막 질의 때 목소리를 좀 높여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얘기했습니다. 2022년 대선 때 명태균이란 자는 당신들에게 사기꾼이었습니까? 당신들의 동지였습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태균은 분명하게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공신 중에 공신이었고 지금 명태균을 다들 나 몰라라 하고 나는 몰랐던 사람이야 뭐 이름만 알아 다 거짓말입니다. 다 협력하고 다 줄을 다 대려고 하고 그 줄을 잡으면 김건희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믿고 경쟁적으로 명태균과 교류하려고 하고 명태균이 얘기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 임해서 지금 매우 공공해져서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명태균이 2021년, 2022년에 했던 말들 녹음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들 대부분이 다 사실입니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참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김건희를 구워 삶았을까? 북악산 대가리가 좌측으로 꺾여 있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는다고, 살을 맞는다고.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3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도 대통령실을 옮긴다면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15일, 16일 용산설이 흘러나오더니 3월 20일에 공식 발표합니다. 촌스러운 조감도 하나 띄워놓고 윤석열 당선인이 나와서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지 대사를 결정하는 일에 단 일주일 만에 급선회를 한다?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역술이 만나고 다녔어요. 2021년 8월 17일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 노 정치인이, 그 노회한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나간다는 사람 소개시켜준 사람이 역술인이에요. 그리고 함성득 교수 뭐 신사인 척 하고 다니죠. 뭐 영수회담 물밑에서 조율했다고 하니까 최근까지도 대통령실의 집사이거나 연락책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토했어요. 자기가 명태균 인사검증까지 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소개시켜줬다고.
그렇게 명태균은 명실상부하게 김건희의 책사로 윤석열의 책사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육성을 들었는데 이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이 한목에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위선이고 가증스러운지 낱낱이 밝혀서 만약에 내일 투표에 임하고 늦어도 28일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면 반이라도 할지 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국민의힘은 깨지고 부서져서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도 또 함께 싸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소리가 너무 큰가요? 아 키가 커요? 네, 오늘 제가 광진에서 오전에 잠깐 김장을 하고 왔는데 키가 크니까 김장할 때 너무 허리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아 참, 키가 커도 많이 불편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일에 제대로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분노해야 우리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분노해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분노해야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노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분노를 단합된 힘으로 끌어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도한 정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능력과 무책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윤석열 정권입니다. 비정상적인 나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면서 한탄하시는 소리를 매일매일 저는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또 국회 안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어떤 대통령을 뽑았단 말인가? 민심을 받들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토록 국격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아래 자행됐던 숱한 범죄들의 의혹과 정황들이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봇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조작,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본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심판해야 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공천 개입, 사적 이해관계와 권력을 남용해서 우리의 정당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거 많은 경제사범들을 수사하고 구속시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천 개입의 죄를 물어서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이 같은 검찰 수사로 그는 한때 공정과 정의의 화신처럼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 자산을 활용해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민낯이 하나 둘씩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정의,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는 우리의 보편적 상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많이 다릅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도 이렇게 굽을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머니터리식 수사. 대한민국은 두 개의 정의, 두 개의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기형적이고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피함
모든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그건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변명과 자기 방어,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변호, 그릇된 경제 인식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말이죠. 대통령에게 민심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기대를 접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들과 싸우려 합니다. 격노합니다. 국민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질문에 비속어를 곁들이면서 비상식적인 상황 설명으로 답한 장면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 28년 그리고 정치 2년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이처럼 국정 최고 책임자의 메시지가 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무자격함을 드러낼 수 있는지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제 비상한 상황입니다. 엄중한 시국입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공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본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무수한 의혹들이 있지만 우선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국민의힘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국민은 지금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특검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가야 국민의힘도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통과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말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정의와 민주주의를 목놓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민수 의원님. 이윤기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예, 국회 과방위 인천 남동을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정동영 의원님께서 과방위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같은 얘기들 많이 하셨고 과방위 얘기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 되고 과방위에 왔는데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3일씩 이진숙 청문회 하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 잤습니다. 그리고 맨날 도시락을 줘요. 그것도 옆에 소회의실에서. 도시락도 그렇게 좋은 도시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먹고 어느 날은 도시락 먹을 시간도 없고 두 명씩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먹어요. 회의하면서 두 명 먹고 오고 두 명 들어가서 회의하고. 그리고 김치찌개를 주는 날은 특식이에요. 근데 저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과방위 생활이 너무 보람있고 즐거웠어요. 아, 국회의원은 이렇게 일을 하는 거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일하는 게 정상이구나. 내가 정상적으로 초선으로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몸은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3법, 4법 통과시켰지만 거부권을 행사해서 과연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지금 정상이라면 MBC 방문진 이사들 임기 끝나서 바뀌고 사장이 바뀌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MBC 정권에서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박민 사장도 물러나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박민 사장, 박장범 사장 후보 청문회 있는데 또 열심히 할 겁니다. 과방위에서. 저는
여러 상임위가 과방위처럼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믿고 가면 저는 반드시 목표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국민들이 그 말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 끌어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 설마 그럴까? 그런 걸 다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민들의 상상 이상으로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명확히 확인을 해줬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저희 지역구에서 저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한 7시간씩 동네 한바퀴라는 걸 합니다. 6월부터 이번 주가 24주째입니다. 동네 한바퀴를 하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의 분들을 만납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6월 달에는 정치 고관여층, 민주당 당원들만 얘기했습니다. 정권에 못 참겠다고. 7월, 8월. 지금은 아주 평범한 모든 국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정권에선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내일 김건희 특검 표결이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이 정권은 붕괴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 그 다음 주말 국민들이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이 정권은 특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붕괴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끝장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민수 의원님 빨리 나오십시오. 아, 제가 마시던 물이요. 목이 좀 아파가지고 물 먹는 건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고 제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고3보다 바삐 사는, 고3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누군가 얘기했죠? 대국민 사과자리 나와가지고 자기가 고3처럼 일 열심히 했다고 자랑질한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 많은 의원님들이 특검과 여러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딴 사람 얘기하는 사람 말 하겠습니다. 저와 성씨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저희 청주 한가들은 본이 하나라 일가라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우리 집안 사람 치고는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한동안 우리가 불렀던 깐족이었죠, 깐족이. 근데 왜 이분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을까? 제가 믿질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니까 안 바뀌었어요. 원래 그랬는데 잠시 국민들 눈을 속이려고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이런 본인이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얘기를 한 겁니다. 했는데 마치 자기는 김건희 특검,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수사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자기가 아무 없는 것처럼, 마치 이제는 정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사도처럼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는 원래대로 원래 모습을 다시 보이기 시작했는가? 숨기지 못하고. 첫째, 이제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그리 원탁 테이블을 요구하다가 거부됐잖아요. 저기 네모난 테이블로 다 보셨지 않습니까? 딱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두 손을 잡고
일장 훈시를 하는 모습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뒤에 이분이서는 겁을 먹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절대 바뀌지 않는다. 아니면 나도 뭔가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한 것처럼 거짓 포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생중계하자고 하면서 요구한 게 딱 그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나가가지고 사법부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했답니다. 우리가 뭐 했습니까? 딱 세 개 했어요, 세 개. 김건희 특검하라.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전쟁 반대한다. 그게 사법부 협박입니까? 무력 시위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사법부를 협박했죠. 왜? 이재명 대표 앉혀놓고 생중계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법원 다 공개됩니다. 내용. 기자들이 다 들어가서 취재하고 계속 씁니다. 그 장면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보다 더 재판부 협박하려고 한 겁니다. 위협적으로.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뭐 예전에 누구는 했다? 그 탄핵받은 대통령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검찰의 수사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찰이 수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아니 죄가 없으면 생중계하지? 저처럼 세게 받아버리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그러면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이제 드디어 결국은 다시 드러나가지고 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맞을 겁니다. 뭐냐? 배신자.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까 봐 그런 겁니다. 대통령 10%까지 10%대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마치 국민 눈높이를 한 번 더 얘기하며 국민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는 같이 가는 거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지금 요즘 들어서가지고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민주당 공격하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저 이제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미천 드러난 한동훈 거의 끝장났다. 오늘 뭐 저기 다른 분들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등 얘기했길래 저는 우리 집안의 돌연변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뭐 공감들 가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수였습니다. 네. 지금 9시 59분입니다. 가방인은 이렇게 정확히 10시에 시간을 맞춥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시까지니까 지금 9시 59분이니까 9호 외치겠습니다. 조인철 의원님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네,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네. 자, 9호. 광주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나오세요. 네. 잠깐만. 네. 서면은 2분으로 하고 예 직접으로는 1분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서구 갑 조인철 의원입니다. 참 요새 부끄럽죠. 대통령 보기가. 저런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할 겁니다. 오직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경제 어떻습니까? 거의 뭐 물가는 엄청 올랐다가 뭐 배추가 2만 원 가까이 갔었죠. 이런 상태고 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내수는 떨어지고 그런데 현 정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보험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빚이 많아서 가게들도 돈이 없어서 빚내서 쓰느라고 돈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써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써야 됩니다. 근데 정부는 뭐 하고 있죠?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네, 부자 감세하고 부자 감세하느라고 돈이 없답니다. 그리고 긴축 재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좀 꼬라박고 있습니다. 경제 잠재 성장률도 못 따라가는
이런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생각난가요? 네, 술 먹고 또 골프 치고. 네, 거짓말하게 합니다. 입 벌구라 그러대요, 입 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거의 뭐 골프도 들켰잖아요. 골프 뭐 전혀 안 쳤다 그러더니 뭐 들이대니까 갑자기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양반하고 골프 쳐야 되니까 연습하고 있다는 둥. 이런 거짓말을 시도 때도 합니다. 그 대통령이 거짓말을 잘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끌어내려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우리가 탄핵 집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서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우리 저 대통령이 저 또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저 7일날 기자간담회 보셨죠? 예. 뭐 거기서 보면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와이프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공사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와이프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공사 구분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집으로 보내주셔야죠. 집으로 보내면 네, 아마 이번 특검을 잘해서 김건희 여사가 깍방으로 가면 따라가지 않을까요? 안 따라가요? 예, 그 하여튼 이분이 잘하는 거는 사랑꾼이니까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빨리 우리가 끌어내려 주십시다. 집으로 보내든 감옥으로 보내든. 하여튼 오늘 추운데 지금까지 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근데 하여튼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갖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8시부터 저희 정무위원과 가방위원들이 오늘 7일차 비상행동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1차 비상행동을 하고 14, 15일은 집중해서 또 이재명 대표 무죄를 반드시 확신하며 15일 날 서초동에서 만나고요. 16일은 서울역에서 만날 겁니다. 그리고 16일 광화문으로 바뀌었습니까? 서울역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광화문입니다. 그리고 25일은 또 다시 서초동에서 만나고 26일은 광화문입니까? 거기도 26일도 아직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고 바쁩니다. 저희가 당원하기도 바쁘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그런 대열에 지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구호는 원래 최민희 위원장이 늘 쓰는 말이죠.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싸우기입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파란색을 앞으로 하시고 구호는 김건희를 특검하랍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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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우리 구호가 뭐죠? 토요일 날 구호. 윤석열은 그렇지 거부한다요. 윤석열을 거부한다요. 그러면 윤석열을 하면 거부한다로 해주십시오. 윤석열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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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박찬대 원내대표님 짧게 그래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오늘 예 11월 5일부터 예 우리 법사위부터 시작해서 과방위까지 쭉 왔어요. 정무위 예
우리 14개 상임위 전체가 2시간씩 이렇게 찬대서 고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버분들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 시민분들, 지지자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 진짜 튼튼한데요. 이번에 감기 걸렸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예, 찬대 조심해! 이랬는데 찬대가 조심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오늘로써 네, 비상행동 1차를 마쳤습니다. 내일 김건희 특검법을 올립니다. 과감하게 수정안으로.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야 될 수사 대상도 확 줄였어요. 도이치모토스하고 명태균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국정농단, 선거 개입, 네, 네, 여론조작까지. 그래서 그리고 또 제3자 추천안까지도 지금 우리가 올려놨는데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넓게 폭을 열어놨으니까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정말 각성하고 마지막 기회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요. 내일은 넉넉하게 우리가 아마 통과할 건데요. 의안을 맨 마지막으로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뭐 어떤 꼼수를 벌일지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박따박 우리의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28일 날 예정된 재의결에서 반드시 관찰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 과방에 사는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15일 날 우리 무죄를 확신하면서 이재명 대표님 응원하고 16일 날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찬대 조심하십시오. 자, 한번 외칠까요? 자. 특검하라! 특검하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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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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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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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박찬대를 탄핵하라.